아웃카운트를 챙겼고 2사에 주자 없는 가운데 오늘도 3번에 배치가 된 라모스 선수 들어왔습니다. 올해 초에서 빠른 타구, 지금은 시프트가 깊게 형성돼 있고 그대로 1루 연결되면서 이렇게 3아웃. SK 와이번스와 1점까지는 이병규 코치에서 30개가 최고였죠. 지금 스윙 삼진. 아, 여기서 또 변화구에 당합니다. 네, 탈삼진은 2개. 7위 2공에 라모스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이번 타석 시종일관 지금 120km대 초반에 저 변화구로 보구도 당하니까 그냥 이어지는 승부. 일루수 라모스가 뒤로 향하고 있습니다. 라인 선상 바로 바깥쪽에서 라모스가 잡아냅니다. 원아웃. 투앤투 몸 조금 잡아당겼습니다. 일루수 라모스가 건져 올린 이후에 성큼성큼 일루를 찍습니다. 경기 전까지 36분 8.11을 기록을 했고 지금 우리 기록은 뽑아진 거 보면 로맥이 가장 좋고 이어진 승부. 자, 타구가 애매하게 떴습니다. 유격수 뒤로, 좌익수 앞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자 올세이프, 주자 말로. 아, 지금 굉장히 깊은 수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종 전력 질주를 하다가 지금 잡는 순간 넘어졌는데요. 고종욱 좌익수인데 있는데요. 네네, 완전히 빗맞았어요. 자, 다시 볼까요? 지금 거의 담장 앞에 수비를 하고 있다가 전력 질출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슬라이딩을 하는 순간에 미끄러지지를 않고 파이면서 거기 걸려버렸네요. 그렇네요. 여기서 무릎게 파여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저렇게 되면 이제 정권에서 5할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벗어나면서 선두 타자 볼넷. 네 번째 투수인 정영일 선수가 올라왔는데 고종욱 선수 다행히 뭐 벤치에 있네요. 더가웃에서 큰 부상은 아닐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보호 차원에서 바꿔준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